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버금입니다. 하루빨리 인류의 적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취를 감추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보드가야, 즉 부다가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6년 동안 이제 그 천정각산에서 고행을 이제 하다가 아주 그 힘이 들고 피골이 상접해서 이제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그 마을의 여신으로부터 이제 우유주 공양을 받고 기운을 좀 차려가지고 내란자나 이제 그 강둑을 이렇게 걸어서 쭉 와가지고 지금의 그 마하보디 템플이 있는 그 이제 그 보리수 밑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그 깊은 산매 들었죠. 깊은 산매 명상이죠. 명상. 뭐 우리 식으로 한다면 이제 참선이 되겠습니다. 아주 깊은 명상에 들었다가 새벽에 이제 견명성 오도, 그 저쪽에 이제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별을 보고 그 이제 도를 깨치셨는데 그것을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했습니다.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말한다면 이제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라고 이제 우리가 그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불교를 처음 받아들일 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경지를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무상정변지, 무상정도라고도 이제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죠. 뭐 구경각이랄지, 묘각이랄지, 정자각, 뭐 정 등각, 등자각, 정변지, 뭐 이런 이제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대체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그 자신의 전생사인 숙명통을 이제 했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까르마인 업, 또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사라. 즉 윤회 전생을 이제 깨달았고 이제 세 번째는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고준별도 사성제. 사성제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차다리 아랴 샤찬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제는 채로 읽으면 안 되고 이제 진리제자 제로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를 샤차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로. 이것은 이제 진리란 뜻이 되고, 사성제는 네 가지 높은 깨우침, 또 네 가지 고귀한 그 진리라는 뜻인데, 이제 고진멸도, 고제, 고우진리, 또 지부진리, 멸의진리, 이제 도제라고 해서 도부진리, 이 네 가지 진리를 이제 그 깨우침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성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교리는 또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이제 하고요. 그렇다면 고타마 이제 시타르타 고타마가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함으로써 그때 이제 붓다가 되신 겁니다. 붓다. 각자가 되신 거죠. 그 이전에는 왕자 그냥 시타르타 고타마였지만은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붓다. 붓다란 말은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제 붓다가 되셨거든요. 또 그 붓다가 각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또 타타가타라고 해요. 타타가타. 열애란 말이죠. 열애. 우리가 석가열애. 이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 열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는 어떤 그 체험 위에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지혜를
이주로 한다면은 이제 진리에로 간다. 즉 여거가 되고 또 우리 중생들 쪽으로 오는 말하자면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한다면은 열애가 되는 겁니다. 열애. 그래서 한역에서는 그 단어의 문자 그대로 뜻으로는 진리에 따라 이 세상에 와서 진리를 가르치는 이제 사람이란 뜻으로 열애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포하는 의미로는 이제 여거와 열애를 모두 이제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연기법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사성제 이제 연기법을 깨닫게 되는데, 등정각은 무상정등각,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랬죠. 정각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연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또 우리가 이제 부다가야 그 보리수로 돌아간다면은, 부처님이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정등각을 성취했던 그 자리를 금강보좌라고 해요. 금강보좌. 지금도 이제 그 인도 보드가야 마하 보디 템플 그 뒤에 가면 보리수가 있고 거기 이제 보좌가 있잖아요. 아주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불자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제 그참 성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보리수와 이제 그 금강좌는 아주 성스러운 것이 됐고, 이제 보리수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보리수. 보리수라는 것은 깨달음의 나무거든요. 보디추리. 이 나무는 원래 이제 부처님이 그 성도하기 전부터 이제 있었지만은, 중간에 몇 번 그 좀 이제 이렇게 원체 나무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수령이. 그래서 이제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쓰러지고 새로 이제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12세기 이슬람이 침입을 하면서 그걸 베버렸어요. 그 나무를. 그런데 그 전에 기원전 3세기 때 아소카 대왕의 딸인 상가미타가 그 가지를 꺾어서 이제 스리랑카 아누라다 뿌라라는 그 마합이라 큰 절이죠. 거기에 이제 그걸 이식을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나무가 있는데, 보리수가 2300년 된 겁니다. 그래서 12세기 때 이제 이걸 베어버렸으니까 그동안 이제 한동안 없었고, 또 불교가 800년간 인도에서 이제 긴 잠을 자게 되는데, 영국의 그 고고학자 커닝햄 박사란 분이, 고고학자가 이제 1881년에 그 스리랑카에서 가지를 다시 또 이렇게 꺾어다 이식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 나무가 아주 크게 이제 자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생각할 것은, 보드가야의 이제 그 마하보디 템플 대각사 큰 절,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제 보리수와 금강보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한 아누따나 삼박 삼보디를 성취하시고 거기서 이제 좀 머무르시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전도 전법의 이제 길로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시고 혼자만 그걸 즐긴다면 그것을 자수용 법락이라고, 자수용 혼자만의 그 법의 즐거움을 이제 누리면서 이렇게 이제 살 수도 있지만은, 이제 부처님은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천신들의 이제 그 권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있고, 생각하기를 나 혼자만이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불교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교 역사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며칠간 머무르시다가 이제 겐지스 강에 있는 와라나시 사라나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불교의 이제 그 포교 전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보드가야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드가야는 그야말로 불교 역사에서 불교에서는 가장 제1의 성지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뭐 탄생도 중요하고 또 전법도 중요하고 뭐 열반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부처님께서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말하자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좀 더 보드가에 대한 그 주변 분위기랄지 이런 요즘에 현대 그 보드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